안녕하세요. 리얼골프의 이현주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얼리 익스텐션을 교정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클럽이 없이도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얼리 익스텐션이란 어드레스와 백스윙의 골반 기울기가 유지되지 않고 다운스윙에서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동작을 말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보통 배치기 동작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. 이 얼리 익스텐션으로 인해서 체가 뒤로 처지면서 심한 훅이나 탑볼과 생크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.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먼저 벽을 등지고 엉덩이에 주먹 하나만큼 이렇게 공간을 둔 뒤에 어드레스 자세를 취합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맨손으로 백스윙을 쭉 올려 보시면 되는데요. 이때 백스윙 때는 오른쪽 엉덩이가 벽에 이렇게 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. 손의 위치가 명시까지 내려오는 다운스윙에서는 양쪽 엉덩이가 벽에 닿을 수 있게, 그리고 임팩트에서는 왼쪽 엉덩이가 벽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골반을 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피니시에는 이 엉덩이가 최대한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골반을 쭉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요. 실제 샷에서 올바른 하체의 움직임은 이렇게 어드레스 때의 엉덩이 위치가 백스윙과 다운스윙, 임팩트까지 엉덩이 위치가 유지만 되면 되지만 배치기, 그러니까 즉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느낌에 이렇게 살짝 엉덩이를 뒤로 더 내주는 듯한 느낌으로 어드레스 대비해서 엉덩이를 뒤로 더 내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지 실제 스윙을 하실 때 이런 배치기 동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맨손으로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고요. 오른쪽 엉덩이, 양쪽 엉덩이, 왼쪽 엉덩이, 오른쪽 엉덩이, 양쪽 엉덩이, 왼쪽 엉덩이, 이런 느낌을 살려서 실제 샷을 해보신다면 다운스윙을 할 때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확연하게 없애실 수 있을 겁니다. 연습장에서나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해주신다면 내 골프스윙에 좋은 습관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리얼골프의 이현주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